핸디 PDF는 자동 채점 시스템을 저작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한 문제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3 더하기 5는 6이라고 치면 예, 틀리게 되고요. 8로 체크를 하면 맞게 되겠습니다. 또한 그각 문제별로 그 설명문이나 주석을 다룰 수 있습니다. 5 빼기 2를 했을 때 답은 3입니다. 3을 체크하면 안 나오지만 4를 만약에 체크를 하게 되면 그 별도의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자동 채점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